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송 토론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수원고법으로 다시 파기환송 조치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앞으로 대권 과도에 날개를 단 셈입니다. 오늘 판결로 이 지사와 그리고 전국에 미칠 영향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까? 네. 아주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지 않습니까? 네. 네. 단지 뭐 이재명 경기지사 개인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 미칠, 전국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워낙 파장이 심대하기 네.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런 방송 토론의 발언이 예. 허위사실 공포죄에 해당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지금 파기환송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무죄 판결을 내린 무죄 것이죠. 판결 내렸죠. 예. 뭐, 이재명 지사가 추락이냐, 기사회생이냐. 아, 예. 근데 지금 기사회생이 됐어요. 예. 그렇죠.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은 지사직도 날라가고, 예. 앞으로 뭐 출마도 못하고, 선거 비용 38억을 또 물어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적으로도 파산이고 끝나는 건데, 산에서 멧돼지하고 만났어요. 근데 총알 한방딱 있거든요. 네. 그한방 갖고 멧돼지 쏜 거죠. 예,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능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법원이 뇌물, 선거할 때 뇌물 돈 관계는 굉장히 엄하게 판결하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이거든요. 표현의 자유. 예, 그러니까 선거 운동 과정에서 너 상대방 주자가 너형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사실 있냐? 이재명이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지난번에 고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맞은 거 아니에요? 그대로 확정되면 이제 지사직에 날라가는데 대법원에서는 판결하기는 두 가지 이유를 댄 거죠. 하나는 토론회니까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토론회 중에 다소 말이 과장될 수도 있고 또 되치다 보니까 약간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걸 너무 엄하게 하면은 앞으로 토론회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죠? 또 하나는 그 토론회 과정에서 이제 예. 적극적인 그렇죠. 그렇죠. 의사를 가지고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렇죠. 허위 맞아요. 왜곡 사실을 발표했느냐. 연설문이나 이런 거는 문안을 준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토론회 과정에서 얘기 나온 거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짓말할 의사는 없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이 사건은 이제 그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2014년에 그 형을 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혐의로 이제 기소되는데, 그때 2018년에 네 가지 혐의로 다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다 이제 무죄가 났고,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그런 적 없다고 선거 과정 중에 한게 허위사실 공포냐, 이거 하나만 이게 남았는데. 공직선거법 250조 그렇죠. 1항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죄에 250조 1항. 예. 해당되느냐, 그것만 남은 그렇죠. 근데 물론 뭐 법원에서도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거예요. 예, 박상옥 대법관은 소수 의견 있죠. 우발적이 아니다. 미리 준비한 거다. 이재명 지사가 미리 그런 말 하려고 준비한 거라 고의성이 있어서 이런 사람은 유죄다 했는데 다수가 무죄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기사회생으로 구회마을 투아웃에서 그런 셈이. 살아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판결 경향을 보면은, 물론 뭐 김명수 사법부가 이번 판결에 있어서 어떤 여론이라든가 정치권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들이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대법원이라든가
그런 일반 법원들의 선거법 관련 판결의 네.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은 돈은 묻고, 네, 그렇죠. 묻고, 네. 입은 푼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 뿌리고 뭐 이렇게 금품 어떤 선거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엄하게 처벌을 하되, 엄단하고, 그러나 돈을 묻는 대신에 입을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 이런 표현의 측면에서는, 자유를 허가해 주는 것이, 허용해 주는 것이 선거 자유로운 토론이라든가 성숙한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 준다는 측면으로 지금 판결 경향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됐다고 반영이 봐야겠죠. 됐다고 봐야죠. 물론 뭐 정치적인 뭐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사기칠 의사는 있는 것 같지 않다. 뭐 그래서 일단 무죄로 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 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방송 토론회에 가서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겠다는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상대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강제 입원시켰지 않느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얘기한 거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를 다 처벌하면은 처벌 안할수 있는 게 뭐가 그렇죠.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토론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그렇죠. 해요.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출신인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간 게 주요했다고 봐야죠. 허위사실 공표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 법에 없으면 처벌하지 말라는 게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죄형 법정주의의 그 위법이다. 뭐 이래가지고, 무엇이 허위냐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를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대법에다가는 양형이 지난번에 고법에서 300만 원이 많다 적냐를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많다 적냐 따지는 수가 없는 게 이게 선출직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한 게 대법원에서 좀 먹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토론회 와중에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럼요. 전체적으로 일부러 사기치려고 한거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만 맞으면 그걸 봐줘야지. 그거까지 말 토씨 하나 말 한마디까지 다 유무죄를 판단하면 그거 토론회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대법원이 구제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송 토론회 같은 것은 바로 생으로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까지는 처벌을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한것 같아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로서는 지금 이제 완전히 날개를 단 셈이에요. 그렇죠. 여당의 대권 주자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로 다 갔어요. 박원순 시장 저렇게 갔죠. 안희정 지사는 지금 뭐 교도소에 있죠. 뭐몇명안 조국 뭐할거 남았거든요. 없이 다 조국 가면 가버린가. 또다 지금 뭐 김경수 경남지사도 또 앞으로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것도 모르죠. 하니까 또 이재명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명이 있다고 해서 명이 길다. 그래서 제명 한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이 길다는 뜻에서 제명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좀 혼자 실화손이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 아닌가. 대권 주자가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역경 극복 스토리. 그렇죠. 그게 있어야 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뭐 이게 참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들 고난 극복 스토리가 없는 대통령이 없어요. 또 하나는 시대적인 소명.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한테 지금 그 스토리가 좀 자꾸 갖춰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은 한때는 시중에서 이사 김생이다 이런 말들이 그 많이 돌았어요. 돌았죠. 이재명에는 죽고 김경수는 산다. 그러나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도 이재명의 그런 그 혐의 자체로 지사직을 잃는 것까지는 과한 거다. 다만 김경수 드루킹 사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는 이건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내려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정치적인 이런 인식으로 볼 때, 정무적 감각이라든가 정치적 감각으로 볼 때, 이재명 살려놔 가지고는 과연 문재인 정권이 그렇죠. 온전하겠느냐. 김경수 지사만 해도 문재인 지지파하고 똑같아요. 그건 똑같고, 그냥 거의 한 몸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럼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은
비문재인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재명이 앞으로 대권 주자로 나서면은 언제든지 문재인하고 등 돌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오히려 지금 때문에 차별화를 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이제 모든 족쇄가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으로 봐서는 굉장한 위험 덩어리를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죽이고 김경수를 살린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문재인한테는 제일 좋은 패예요, 지금. 근데 지금 죄가나 이런 혐의 사실 이런 걸로 볼 때는 이 드루킹에 관련된 김경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한 죄를 받을 가능성이 많죠. 이거는 선거 자체 판을 흔든 거잖아요. 드루킹이라는 게 그리고 이 인터넷 조작을 통해서 이건 굉장히 큰 게이트이기 때문에 김경수가 이렇게 되면은 김경수가 좀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자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장들도 지난 2월에 전에 담당했던 재판장이 가고 지금 새로운 재판장이 왔는데 그 이전에 성창호 성창호 판사가 판사. 김경수 법정 구속했다가 참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본인이 구속될 뻔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정당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거래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어서 자꾸 지금 재판이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두 개의 판결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말라고는 김생 이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수는 살고 생, 이재명 죽는다 이사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생 김사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농후해지는 거 아니냐. 물론 김경수도 뭐살 수는 있죠. 그건 뭐 판사가 판단하기 나름이죠. 지금 그 친문재인 인사들이 지금 다 무죄로 나오고 있어요. 뭐 정경심이 조국 마누라 정경심도 굉장히 좀 어떻게 가벼운 쪽으로 자꾸 가고 있잖아요. 공모 그리고 아니라고 또 지금 나와 또 있잖아요. 유재수 그 엉터리 말도 안 되게 같은 집행유예가 그 됐어요. 탐관오리 여기도 집행유예로 나오고 나와버렸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울산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은수미 성남시장도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또 무죄가 됐잖아요. 아무튼 저 이재명 지사는 지금 정권 내에서 그렇게 그 사이가 가깝지 않은 불편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죄로 살아나왔다는 거는 저거는 대단한 거 아닌가. 배너에 아마 배너가 살아나서 유다 배너가 왜 노예로 불려갔다가 살아나온 거그 정도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 물론 뭐 이재명도 뭐 포퓰리즘이나 뭐 이런 쪽으로 보면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죠. 일단 여권 내 권력 게임으로 보면은 저 배너가 살아온 것처럼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가 권력 투쟁에서 완승을 거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형 문제로 여러 가지 경찰 수사 받고 할때 청와대를 직공했지 않습니까? 아들 그렇죠. 문준영이부터 문준영이 그걸렀죠. 심판을 하자. 그러니까 청와대도 꼼짝을 못 했죠. 근데 이재명이가 상당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최근 코로나 이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맞춰갖고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나좀 살려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하고 싹또 돌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에 경기도는 뭐 일단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들어가고 부산에 갖고 큰 판이 벌어질 줄 알았더니 엉뚱한 데서 판이 사실은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가 판이 벌어졌죠. 예를 들면은 경기도까지 선거가 벌어졌다면 사실상 이게 무슨 대선 비슷하게 돼볼 그렇죠. 대선 완전히 뻔했어요. 전초전이 될 뻔했죠. 지금 뭐 이재명 지사의 그 잠재력이 굉장히 커지는 게 지금 얼마 전에 대선 주자 선호도가 거의 20% 이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한길 리서치에서 나온 거. 그리고 또저 갤럽에서 한 것도 이재명하고 1등 이낙연하고 한 자릿수 이내로 이 오차범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길 리서치에도 8.8%포인트 차이가 그렇죠. 났지 않습니까? 20%를 넘어섰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도 이낙연은 20.8%지 지지율이 주춤하는 대신에 이재명 지금 치고 올라가니까
어떤 게더 무섭겠어요? 치고 올라가는 게 무섭겠죠. 이번에 아마 대법원 효과도 또 지지율에 반영되면은 확 뛴다고 봐요. 아마 뒤집어질, 이낙연하고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낙연은 곧 추격할 겁니다. 권투 선수로 말하면 아웃복서. 예. 계속 피해 다니면서 조심조심 하잖아요. 예. 이재명은 이판사파 인파이터잖아요. 예. 인파이터가 지금 먹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경기도에서 지지율이 지금 71.2%, 지지율이 엄청난 거예요. 71%나 되니까. 원래 추격 당하는 사람보다는 또 쫓아가는 사람이 늘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누가 추월하느냐, 언제 추월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더 있거든요. 그렇죠. 이낙연은 보면은 실내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사람하고 똑같죠. 안 잡히면 주인이 고다 고기 풀어놓으면 또 잡고, 그것도 안 되면 옆에 그 수산시장 가서 고기 사오면 돼요. 아주 편하게 살아서. 그러니까 몸조심하니까 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낙연은 신선한 미가 없어요. 예? 그런 그리고 면이 또 있죠. 대권 나간다는 사람이 또 8월에 당권도 도전한다니까. 그러면 7개월 할거 뭐하러 하냐. 이런 욕심쟁이 이미지도 또 있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이재명은 뭐 여러 가지 인기 영합 적이다 이런 비판도 많고 너무 독선적이다는 비판도 많지만 이 역경을 극복하는 스토리가 자꾸 저 스토리를 쌓아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잠재 대권 주자로는 이재명이가 박원순 목까지 아마 다 흡수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대법원 판결을 이재명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의원이 전 총리가 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지 않겠느냐. 그렇죠. 최대 라이벌이 탈락을 해버려야 자기가 이제 그렇죠. 쭉 비단길로 가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탄탄대로, 험로로 들어선 거예요. 가시밭길로. 기정사실화가 되려고 그랬는데 아마 오늘 그 점심은 아마 늦은 점심을 했으면은 이낙연 숟가락을 좀 떨어뜨리지 않겠느냐. 너무 놀래가지고. 그럴 정도로 좀 이낙연한테는 큰 타격이 있는 그런 변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잠깐 했습니다만은 문재인과 이재명 간에는 늘 친문 세력과 여기는 비문에 어떻게 보면은 좌장급이란 말이에요. 선두주자예요. 그래갖고 늘 갈등이 상존해 왔거든요. 그렇죠. 과거 YS와 이해창, 그렇죠. 이명박과 박근혜. 같은 편 내에서도 서로 전혀 다른 그렇죠. 성향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고,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어떠한 족쇄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오히려 훨씬 더 힘을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그럴 않겠느냐. 가능성이 많죠. 기존에 본인이 지금 가장 내세우고 있었던 그 기본소득 문제를 비롯해서 문재인이 지금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 탈원전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 뭐 여러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고 나서면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지사 간의 임기 말에 마찰음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문재인도 상당한 그렇죠. 내리막길에 하산길에 그렇죠. 돌풀이를 만난 걸로 이렇게 그렇죠. 봐야겠죠. 지금 여권 내 분열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예,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경제 문제 모든 면에서 여권이 너무 독주하다 보니까 내부의 문제가 자꾸 터지고 있어요. 박원순 사건도 내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문제가 자꾸 터지는데 그 내부 문제 터지는 거를 이재명이가 그거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재명의 승부수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렇다 보면은 문재인 실정이 또 엄청나잖아요. 잘못한 거. 제가 보기엔 부동산 이거 잘못해갖고도 정권이 저는 무너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세입자부터 집 가진 사람부터 세금 문제부터 전세금은 올라대고 대책이 없어서 지금 국민들이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활활 있어요. 타오르고 있어요. 누가 그거. 기름만 불면 터질 정도거든요. 그 이재명이가 그걸 치고 들어가 봐요. 시장이 아마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충분히 치고 들어갈 분이시죠. 그렇죠. 더군다나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경험이라든가 능력, 또 현장 정치 이런 것에는 이재명을 따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뭐든 다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데 이재명은 바로 문제가 생기면 현장으로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도 그랬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역 인기는 굉장히 좋아서 지지도가 71%나 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이낙연은 문재인 지지층에 업어가는 전략.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젖은 낙엽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그분이 원래 일본 동경 특파원을 했었습니다. 왜 나이든 남자들이 직장에서도 안 나오고 집에서도 안 나오고 딱 붙어 있잖아요. 젖은 낙엽 왜
도로에 딱 붙어서 빗자루도 안 쓰러져서 젖은 낙엽이잖아요. 일본 말로 뭐 누레오찌바라고 그러는데 그 젖은 낙엽 전략, 문재인 지지층에 딱 붙어가지고 가는 전략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계속 잘한다, 정말 잘한다 그러면은 그 묻어가는 전략이 먹힐 수는 있는데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지금 데드크로스로 지금 쳐박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쳐박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예, 폭락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낙연이가 그 배를 탄다? 저는 이낙연 낙자가 잘못하면 떨어질 낙자가 될, 낙엽 낙자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래서 저는 이재명에 비해서 오늘 날짜를 계기로 해서 이재명은 상승세, 이낙연은 하강세에 돌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네. 이낙연으로서도 새로운 대권 전략을 세울 수밖에 그렇죠. 없지요. 그렇죠. 문재인에 업어가다가는 이거 같이 구렁텅이로 빠지겠다 그렇죠. 하면은 거기에 탈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여가 지금 뭐 177석이다, 180석이다 하지만 멀지 않아. 분열 현상을 가져오리라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예측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김경수가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여러 면에서 보면은 그분이 아직 대통령감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인식들도 있고. 김경수는 일본 말로 시다 이미지죠, 시다. 그러니까 종업원 이미지지. 가방 들고 이거 다니는 그렇죠. 스타일이지 가방 아직은. 못지. 일본 말잘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때 가방 못지라는 말이 있었거든.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리더 자리에서 뭘 결정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다. 근데 지금 이 친문 세력이 자꾸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게 서울시장 그 자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피해 고소자를 그냥 피해인, 고소자 이러는데 피해 뭐 호소한 사람이야. 피해 호소인. 그게 무슨 이거는 말이야? 제가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말 한심한 놈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로 말을 돌려치기예요. 그리고 당 대표라는 자가 이해찬. 후레자식이 뭡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대책을 모으는데 후레자식. 그리고 한 번도 진솔한 사과 억지로 했는데 그 진상 조사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걸 조사를 합니까? 아, 자기들이 서울시에서 잘못 저지른. 자진들이 다 숨기고 셀프는요. 주유소나 셀프가 있는 거지. 범죄 사실 조사하는 데는 셀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빨리 밝히지 않고 윤미향 사태나 이런 걸볼 때는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망가지는 정권이다. 이래서 저는 친문 세력들이 자꾸 가지치기를 해서 이제 분열 단계에 들어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이가 8월 예. 30일까지 어쨌든 당 대표로 있는 한 본인의 어떤 리더십이랄까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런 것 때문에 당을 지금 흩어지지 못하도록 꽉 그립을 쥐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뭐 지금 두 사람 김부겸이든 네. 이낙연이든 이분들은 친노 친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핵심도 아니고 그렇죠. 과거 추미애가 대표할 때도 그 드루킹 사건을 자기 쪽에서 저지른지 모르고 수사를 하겠다가 지금 그렇게 사건이 그렇죠. 커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면은 결국은 네. 당이 중심을 잃고 휘청일 가능성이 크고 상당히. 지금 자기들 당원대로 한다면은 서울하고 부산은 내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중대한 과실로 했을 때는 후보 안 낸다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전에 공약했잖아요. 문재인 당대표 할때 불미스러운 일 있으면 후보 안 낸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당, 그때 새누리당 때 후보 낸다고 막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낸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민주당 이 거여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거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할것 같아요. 당이 오만해지면 저런 거막 출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심판받자. 뭐 여러 가지 꼼수로 부리겠죠. 근데 정말 제대로 된 당이라면은 우리 반성하는 의미로 자숙하자. 출마하지 말아야죠. 근데 틀림없이 출마할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심판하는 거죠. 만약에 출마를 안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민주당 다시 볼 거예요. 야, 저 당은 2보 전진을 해서 한보 후퇴할 줄 아네? 그럼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 내놓더라도 자기들이 대권을 그렇죠. 먹겠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큰거 한다면은 가겠다. 딱 버려야지. 그렇죠. 자기 근데, 것을 버려야 얻는 그렇죠. 거거든. 근데 내부에서는 피해 호소자라고 그럽니다. 4년 동안 성추행 당한 사람을 피해 호소자라고. 그런 당에 무슨 출마를 안 하겠어요.
노자가 상선 약수라고 그랬습니다. 최고 좋은 건물 흐르듯이 하는 거. 자기가 약속했으면 지키면 되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려니까 온갖 꼼수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하늘이 심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의 그 실패는 결국 오만으로부터 빚어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권력에 듭니다. 취해서 그런 건데. 그렇죠. 폭주 열차는 상선 약수는 아니잖아요. 지금 다들 그렇죠. 상당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정권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폭주 열차를 몰고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 네. 이렇게 달리다가 어디다 부딪혀 갖고 나라가 어디 낙떨어져 떨어질지 모르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도 아주 그냥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이런 상태로 독주 독선을 계속 한다 한다면은 이분이 하산길이 순탄하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뭐 국회 가서 대화와 타협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거요 하려면은 대통령부터 대화와 타협 모드로 들어서야죠. 자기는 마음대로 하잖아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된 이유는 그 자서전도 읽어보면 나와요. 원수 갚으려고 대통령 됐어요. 예? 원수 갚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적폐 청산 뭐 이런 거 하고 계속 상대방하고 싸움만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가 참 어렵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걱정이고 정권 자체도 자칫하면은 이 파멸로 들어설 가능성이 많죠. 지금이라도 양보하고 대역과 타협을 해야지 상임위원장 18개 정보과학위까지 다 차지하는 저런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저는 조그마한 불소식이 하나 때문에 뻥 하고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사실상 받음으로써 정말 앞으로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단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행보가 아주 주목되는 가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현재와 같은 환무침태를 계속한다면 과연 임기 말까지 제대로 굴러갈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